마지막 방송까지 보름 넘는 시간이 남아 제작진은 스포일러 주의보를 내렸다. 16일 방송 관계자에 따르면 원조 트로트 오디션 TV 조선 미스트롯은 15일 이미 결승전 녹화를 마쳤다. 톱세븐이 진출한 결승전은 방송 관계자마저 최소한으로 참여한 상태에서 1라운드 녹화를 진행했다. 제작진은 결승전과 관련해 엄격한 함구령을 내리고 멋진 무대만큼 보안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후문이다. 아직 톱세븐의 윤곽조차 방송에서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결승전이 진행된 만큼 관련 사항 하나하나가 스포일러가 될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미스트롯은 지난 미스트롯 미스터트롯과 달리 결승전 1라운드와 2라운드를 각각 한 주씩 나눠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오는 2월 25일과 3월 4일 두 주에 걸쳐 결승전이 방송되기에 그만큼 보안 유지가 더 중요해졌다. 한편 미스트롯 예측은 15일 오후 결승전 촬영을 앞두고 두 주에 이르는 결승전 편성 사실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다. 고심 끝에 결승전을 두 주에 나눠 방송하기로 하고 순위 결정에 변수가 되는 대국민 문자 투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녹화에 앞서 이를 서둘러 알렸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두 주에 걸쳐 방송 시간에 맞춰 진행되는 문자 투표 수익금도 전액 기부하기로 했다. 미스트롯은 지난 9회 최고 시청률 28.7%를 기록하는 등 9주 연속 지상파, 비지상파 예능 프로그램 시청률 1위를 이어가며 원조 트로트 오디션의 저력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준결승에 진출한 14인 김희영, 은가은, 황우림, 강혜연, 류원정, 별사랑, 김다현, 허찬미, 마리아, 윤태화, 양재현, 김태현, 김현지, 홍재윤 가운데 결승 무대에 오를 톱세븐이 가려지는 준결승전 레전드 미션 결과는 18일 방송하는 미스트롯 10회에서 공개된다. 미스트롯의 최종 우승자는 3월 4일 방송하는 12회에서 최종 결정돼 공개될 예정이다.